요즘 와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보르도. 명실상부 가장 유명한 와인산지 중 하나인 보르도는 지금 여러 이슈로 인해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르도의 몇 가지 최신 소식 중 와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국적 중국인들과 관련된 소식을 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와인을 좀 마셔보신 분들이라면 중국인들이 얼마나 와인의 진심인지와 또 얼마나 가격 폭등에 영향을 끼치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의 멈출 줄 모르는 가격 상승의 원인이 중국 부호들의 와인 사재기로 인해 더 가속화되었다고 보는 시선이 많죠. 이는 단순히 와인뿐 아니라 와이너리 구매로도 이어지곤 했는데 대략 한 5, 6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보르도의 와이너리들을 사들이고 있었죠. 현재까지 추정으로 160개의 빈야드가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모든 국적 통틀어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르도 중국인 소유 와이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현재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시장에 나와 있대요. 일단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중국에서 위안화 보호 차원에서 외국 투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 우선 가장 크겠죠. 하지만 단순히 규제 때문이라고만 보기엔 그 활발하던 시장이 아예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두번째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문화의 충돌입니다. 최근 중국인 소유 특정 와이너리에서 근로자들이 삽으로 자신들의 노동을 감시하던 장비를 부수며 반기르는 사건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의 2배 이상인 9-to-9 근로, 즉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의 근로를 요구하는 경영권 측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고 유럽 자체가 근로에 대해 아시아권 나라와는 사뭇 다른 접근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 오너가 노동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반발을 사기엔 충분했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인 오너들은 프랑스인들의 슬로우 라이프 생활 패턴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해요. 여기에 더불어 중국 오너들의 중국을 겨냥한 마케팅의 빈번한 실패 역시 화제 아닌 화제가 됐는데 그 화제의 중심에는 치 킹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홍콩 사업가였던 치는 2016, 2017 두 개 년도에 걸쳐 4개의 와이너리를 인수하고 리브랜딩을 통해 브랜드 네임을 전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동물인 토끼랑 영양으로 바꿔버립니다. 토끼를 포도밭의 병해충 같은 존재 혹은 스튜에 넣는 음식으로 보는 프랑스의 전통 와인메이커들이 분개한 사건이었죠. 당연히 리브랜딩은 대실패를 했고 프랑스 국내 소비량마저 토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인해 줄어버렸습니다. 몇 달 전 그는 이 와이너리들을 프랑스인 피에 이 흑오와 느니 샤자항에게 판매하게 되고 그들은 샤또들의 원래 이름을 돌려줍니다. 와이너리들을 되찾은 샤자항의 첫 인터뷰에서 그는 취는 와이너리들을 방치하고 버려두었고 포도나무는 관목들로 뒤덮여 엉망, 샤또 내에는 무단 입주자들도 있었으며 20만 병의 재고를 떠안게 되었고 와이너리의 일자리 중 3분의 1이 잃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인터뷰에서 짭퉁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드는 나라에서 세일즈를 어떻게 이룰까요? 라는 뼈 때리는 말도 했죠. 아무튼 이젠 흥미가 죽은 것인지 중국발 투자자들의 보르도 와이너리 쇼핑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고 시진핑 주석 아래에서 서구적인 것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와인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중국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하는 와인 시장에 차츰 균형이 찾아오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도 최근 정용진 부회장이 쉐이퍼 빈야드를 인수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나파밸리 와인 관계자분들에게 물어본 결과 기존의 와이너리 운영 방식을 존중해주고 놔두라고 하여 정용진 부회장은 리스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도 와인 시장에서 더더욱 많이 이름이 알려지면 좋겠네요. 저도 언젠가 그럴 수 있을 거란 꿈을 꿔보며 영상 마칩니다. 마켓이었습니다.